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정견, 진정한 견해. 진정한 견해는 이제 줄여서 정견이라 그러는데, 정견만 바로 서버리면요, 이 공부는 되기가 시작하는데 정견이 확실하게 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망상을 싫어하지 않고 망상을 화두로 자꾸 바꾸다 보면, 그보다 조금 더 전에 처음엔 생각으로 정견을 내는데 어떻게 내느냐면, 바로 내가 분명히 부처다. 그리고 이 몸뚱이는 불과 길어봐야 8, 90년 빌려 쓰는 지수화품 거다. 그러면 이 몸뚱이를 빌려왔더니 육군이 생겨서 육군이 보고 듣고 온갖 업을 지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도 이거는 내가 아니다. 그러면 사대가 말을 듣고 법을 듣는 건 아니지만 이 사대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손을 들고 싶으면 들고 하는, 이게 분명하게 이거는 누구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아, 이 자리를 바로 부처라 그랬구나. 그러면 나도 부처가 분명하다. 분명하다면 내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외가 없는 거다. 그럼 없는 거다면 정견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게, 이것이 이 방을 뭐라 그럽니까? 이걸 강의실이라고 합시다. 이 방이 허공이죠. 이거 허공이 있어서 우리가 앉아 있는 거죠. 그죠? 허공, 법당, 조계사 법당, 석종사 법당, 해인사 법당, 한 허공입니까? 따로따로 허공입니까? 한호공 맞죠? 그러면 내 영혼 따로 있고 스님 내 영혼 따로 없고 하나입니다. 그 하나라는 건 하나가 없는 자리죠.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그 자리를 우린 부처라 그래요. 내가 분명하게 부처라는 믿음이 처음에는 생각으로 일으킵니다. 생각으로, 이론적으로. 아, 내가 분명히 부처다. 그러나 그건 생각으로 낸 진정견의 정견이기 때문에 참 정견이 아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 생각이 초월한 자리는 뭐냐? 말씀 하자 머리 두자 화두다. 그러면 그 화두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려면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그놈을 화두로 바꾸고 바꿔서 그놈이 한 50%만 딱 의정이 들어가면 생각이 우리를 들뜨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썩내게 만드는데, 그 생각이 고요, 모르는 백지로 돼버리면 고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요가. 고요는 보이는 게 아니라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무를 봐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그놈을 보기 때문에 나무와 둘이 아니고요, 들을 때도 듣는 그놈을 듣기 때문에 그놈이 하나이기 때문에 고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고요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요해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하다가 약간 고요한 그런 고요가 아니라 정말 청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돼서 조금 더 애쓰다 보면 50%에서 조금만 더 넘길 수 있다면 생각, 이거는 잠깐 일어나는 파도고 바닷물은 파도가 일어날 때든 안 일어날 때든 그냥 전체가 바닷물이구나. 이 번뇌망상도 볼이 불성에서 마음에서 나는 것이지 남이 게 아니구나. 요 생각까지 딱 하고 나면은 정견이 섭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아, 내가 생각으로 지금을 정견을 일으킨 이 정견을 내가 직접 한번 무념을 맛보아서 오직 모를 뿐인 그 화두 맛을 봐야만 되는 거구나. 예를 들자면 내가 손을 이렇게 나가서 이걸 마이크를 들었다. 손을 잡으러 간다. 잡아서 이렇게 온다. 아주 부처님이 많이 가르친 관법입니다. 그러나 생각 일어난 다음 내가 이걸 잡으러 간다, 잡아서 온다, 생각 일어난 다음 건데, 지까지 가면, 사마타까지 가면 잡으러 가려는 생각내는 이놈이 누구지? 그 잡으러 가는 생각내는 그놈을 모르고서는 일어난 다음은 수백천 갈래도 마음은 고요해지죠. 그러나 고요해지는 당처를 알아야 되니 화두로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윗바사나든 사마타든 화두로 안 가는 법은 없습니다. 화두 일념이 된 걸 뭐라 그래? 삼매라 그래. 진삼매. 윗바사나든 관법이든 정말로
무심삼매에 들어지지 않고 깨닫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화두를 보여줘버리니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본인이 한 10년만 죽으라고 애를 써서 이 먹고 이 먹고 어째서 어째서 계속 파고 들어가서 파고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망상번뇌를 싫어하지 말고 사랑하는 길 아니요? 망상번뇌를 부처 만들어주는 거니 그보다 더 사랑하는 법은 세상 천지에 없죠.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내가 화두하는 것도 모르고 의정만 통로 저는 딱 두 발이 그 태백산에서 한 게 딱 두 달 공부예요. 두 달. 두 달 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저녁 그냥 확 달라지. 진짜 달라집니다. 1초 전에 깜깜했던 게 달라져요. 그러면 그걸 진정견에 정견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데 병이다 이 말이죠. 네가 만일 스스로 믿음이 철저하지 못하면 바로 분망하게 일체 경계를 조차 이끌려 여러 가지 경계에 뺏겨서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된다. 공부 안 된다. 벌써 경계에 뺏겼고. 누구 때문이요? 누구 때문에 안 돼? 본인 생각을 따라가서 안 된 거. 그러면 전하시려나? 자기가 책임져야 돼. 이건 뭐 어떤 사람도. 네가 만일 생각에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쉬면 바로 조사인 부처와 다르지 않다. 자, 쉰다는 말에 한번 들어갑시다. 쉰다. 쉰다는 말. 방아차기란 말 한번. 방아차기 한번 잠깐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떤 스님이 산 중에 깊은 산 중에 계셨는데 어떤 보살이 아주 그냥 그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깊은 산 중은 아니었던가 봐. 그래 그 스님이 또 지평을 짚고 내려가는 거 보니까 눈먼 시각장애인 보살이 나이가 많지도 않은 보살인데 한 50 전의 보살인데 남편에서 떨어졌어. 떨어지면서 탁 나무를 잡았다 이거야. 근데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 밑에 바닥하고는 한 뼘도 안 돼. 그런데 본인은 떨어지다가 잡아놓으니까 밑에 바닥이 안 보이니까 살려달라고 지금 밑에는 천야만야 남떨어지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보살을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냥 살려달라고 살려달라니까 스님이 가서 손만 놔버리면 뭐예요? 밑에 평지 바닥이야. 응? 그냥 평지 바닥이겠다 이 말이야. 그럼 평지 바닥이면 뭐가 돼? 손만 놔버리면 그냥 평진 거예요. 놔버려라. 방아착하라. 방아착을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손을 띄지려고 하니까 이 어떤 놈의 새끼가 나를 사람을 죽인다고 그냥 죽이려고 그런다고 난리날 이걸 못 띄어줬어. 결국은 어떻게 됐어? 스님이 손만 놔버려라. 그 밑에는 평지다 해도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손을 띄주려니까 이놈 사람 죽이려고 그런다고 하도 발버둥을 치니까 그냥 내버리더니 기진맥진해서 탁 놓았더니 밑에가 뭐예요? 그냥 평지였어. 우리가 번뇌망상 묻는 것도 꼭 그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정견에 대해서 첫째는 우리 생각으로 지금은 우리가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고 있으니까 강원을 제일 처음 들어가 보면 우리 어릴 때 강원에 들어가 보면 치문을 배우는데 첫 구절이 부업계수신은 업으로 생각으로 이 몸띵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생각의 세계, 어부의 세계는 벗어날 수가 없다. 고로 이 말도 업이 듣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내기를 이 몸띵이는 내가 아니다. 그러면 걸어다닐 줄 아는 이놈은 영혼이 몸 안에 있을 땐 말하고 영혼이 나가버리면 말을 못한다. 그럼 영혼이 말하는 거지. 영혼이 말 안 합니다. 영혼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건지 봤어요. 그러면 영혼도 아니고 이 몸띵이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사대를 부려먹는 놈이 있는데 분명히 영혼도 아니고 사대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말할 줄 알고 이 몸뚱이 움직이는 놈 뭐라 그랬죠? 이방도 허공이고 조계사 법당도 허공이고 해인사 법당도 허공이고 미국에 있는 뭐 간호선 센터도 허공이고 한 허공인데 우리는 이방 따로 저방 따로 있는 것처럼 내 영혼, 네 영혼, 저 영혼 따로 있는 걸로 한다. 여기서 내 영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법 돼. 내 영혼이 따로 있다. 아니거든요. 한 법신이거든요. 그건 물론 하나라는 말이 끊어진 자리요. 없는 자리요. 한 허공이 이 방도 만들고 저 법당도 만들고 다 한 허공이듯이. 그걸 야보스님은 천강유수의 천강원이라 미국에 있는 강이든 중국에 있는 강이든 인도에 있는 갠지스 강이든 한 달이 비쳤지만
혼탁한 물에는 달을 볼 수가 없다. 혼탁한 물에 달이 있어 없어? 있어요. 보이지만 않아. 우리가 혼탁한 물이거든. 그러면 혼탁한 상태에서 생각으로 아 분명히 내 영혼, 네 영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끼리 끊어진 그 자리가 나를 움직여 다니고 있고 새들은 날아다니고 있으니 분명히 내가 부처인 건 틀림없구나. 그런데 이것이 정견이 아니고 그것이 부처인 것을 분명히 믿었으면 화두든을 했던 뭐를 했던 윗바사나에서 마지막 깨치는데 뭘 거쳐야 된다 그럽니까? 삼매를 거쳐야 된다. 사마타에서는 삼매를 거쳐야 된다. 삼매를 뭐라 그래? 간호사 무심, 무심이라고 해요. 무심. 생각을,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안 되는 화두를, 번뇌망상을 어째서, 뭐, 삼서번이라 했을까. 어째서, 모르는 놈, 모르는 놈, 모르는 놈, 모르는 놈이 채이고, 채이고, 또 채이고 해서 한 50% 정도 딱 채면 나는 생각이 난 줄 알았는데 생각은 없어지고 고요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고요가 돼버리니까 아 천하가 고요했었구나. 그 고요를 청정을 믿음이 가는데 그걸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한 방아찬이라는 거예요. 놔버려야 돼. 그러면 놔버리는 걸 쉰다는 건데 쉰다는 것하고 우리가 이제 화두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합시다. 네가 만일에 생각에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쉬면 밖으로 구하는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깥으로 귀하는 마음. 생각 일어난 건 전부 바깥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 안에 있는 건 우린 생각을 못합니다. 안에 있는 건. 모든 건 바깥에 사물을 보면서 생각하니까. 한 생각 일어나는 건 전부 다 바깥을 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조사의 부처와 다르지 않다. 그 마음만 쉬면 쉰다는 게 뭐예요? 쉰다는 게 놔버린 거거든요. 놔버린 자리가 뭐예요? 화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화두만 어째서 모를 뿐인 다만 모르는 그 청정 속에 들어가서 그놈을 오로지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 앉았는 모습을 오늘부터 즐기도록 하십시오. 한 시간 앉아있는 걸 아주 즐겁게 또 목탁 지내 빌어 먹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와 내가 또 한 번 부처와 앉아보는구나. 세상에 화두를 참고해보나. 화두 참고하는 걸 안 되더라도 아 내가 세상에 부처가 바로 된 그 화두를 내가 참고해보다니. 물론 어떤 사람이 묻길래 화두가 목적입니까 방편입니까? 목적이요. 물론 방편이요. 둘 다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긴 해. 둘 다 하면서 둘 다 아닌 게 화두요. 그만큼 화두는 소중한 거요. 목적이면서 방편이고 방편이면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아달라는 얘기요. 이건 내가 분명히 해보고 하는 소리니까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요. 우리 정신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냥 준 화두 아닌가 이런 생각 추호도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오직 화두가 목적인가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내 안에 화두를 한번 채워보자 이 말이요. 그 화두 채우는 걸 쉰다 그래 쉰다. 그런데 우리가 화두하면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건 쉬는 화두가 아니라 모를 뿐인 오직 어째서 황벽 조주 스님이 정전백수잔이라 할 때 정 할 때 바로 보여준 그거를 마음의 눈으로 간절히 보고 싶어서 그 간절한 의정이 아니라 머리 대갈빼기로 빨리 알아내가지고 그냥 성철 큰스님께 가서 나도 알았다고 그냥 소리 한번 질러봤으면 요 따위 아주 못돼 먹은 생각이 대갈빼기에 꽉 차놓으니까 공부가 된 게 희한한 일이지 된 게 희한한 일이요. 고로 우리는 수자는 정말 진실해야 된다. 그게 바로 쉬는 법이요. 쉬지 않고 그냥 생각 속에서 일어난 그거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소소용령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요. 네가 조사인 부처를 알고자 하느냐. 그것은 다만 너희 면전에서 법문을 듣는 너 자신이다. 이건 분명한 말이지만 이건 잘못하면 속기도 쉬운 말입니다. 견문각지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바로 그 나올 수 있는 근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는 사람이 철저히 믿지 않고 바깥으로 향하여 달려서 구한다. 여기서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바깥으로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부처를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수자들이
부처는 우리 안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우리가 번뇌망상만 무념으로 화두로 탁하니 전체 바꿔버리면 저절로 부처인데, 내 안에 내 생각으로 새로 부처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부처는 없습니다. 내가 부처니까. 그런데 혼탁한 물에는 분명히 달이 비쳤지만은 안 보이듯이 물이 가라앉아야 달이 비쳐요. 그러면 가라앉는 걸 쉬라는 거예요. 쉰다는 거는 부처를 새로 만들려고 참 어떻게 하면 이걸 깨달을까, 이게 아니라 조조 스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속인다. 그렇다면은 마조, 참조, 육조, 남학, 마조, 백장, 황병, 임제, 그 숱한 선지식들이 이런 어록 하나하나가 그 다 중생 속였겠느냐? 나는 천치 바보냐? 나 법문도 해보고 어산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어. 근데 오로지 간화선이야. 너무 고마우니까. 내같이 복잡한 사람, 머리로 대갈 빼기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이 공부 없었다면은 아마 그냥 망상번뇌 심부름 하다가 볼장 다 볼 거예요. 그런데도 대부분 수자들이 그럼 뭐 그냥 봤으면 그만이지 그런 세계가 아닌 게 있어요. 나는 깊은 잠 속에서 화두가 안 되는 사람이요. 분명히 오늘도 내가 잠 속에서 해보지 않는데 번번이 놓쳐요. 그러면 깊은 잠 속에서도 그 소속을 영영하던 분명히 말 나오는 자리 그놈을 보고 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놓치는 걸 어쩔게요. 깊은 잠 속에서. 그러면 깊은 잠 속에서도 안 놓치려고 노력할 때 미세망상까지도 완전히 부처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이 좋아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수자들은 한 번에 후닥닥 꼭 로또 복권 동참하는 도둑놈이 심보가 꽉 차가지고 난 정말 진정성 있게 이건 평생 해나가는 게 이 공부다. 언제 해도 해야 할 일이다. 이거는 반드시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언제 내려놔도 내려야 할 일인데, 이 간화선법 부처님 고맙습니다. 평생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박사학위 하나 하면서도 몇십 년을 바쳐가지고 안 돼도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이 화두 간화선법은 몇 년 해보고는 계산부터 먼저 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 답답한 일이라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답답한 일이래요. 저 자신부터가 그 답답함을 거쳤기 때문에 아무 말할 자격이 없어요. 나만큼 방황하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공부 순수하게 애쓴 거는 내가 별로 안 떨어집니다. 분명해요. 애쓴 만큼 돼요. 그러니 그런데 배우는 사람들이 철저히 믿지 않고 바깥으로 향해 달려서 구한다. 내 안에 화두만 간절하게 하지 않고 왜 안 되지? 나는 안 될 놈인가? 이거 정신 집중시키기서 한 게 아니요. 이거 옛날 화두 가지고 돼? 아니요. 허공이 옛날 허공이 있고 지금 허공이 있습디가? 허공은 말년이 가도 그냥 그 허공이요. 어떻게 화두가 옛날 화두 지금 화두가 있냔 말이오. 그러니 그게 이제 바깥으로 오고 그런 생각이 바깥으로 구하는 마음이라 이 말이요. 그리하여 설사 구해서 얻었다 하여도 이것은 다 글자, 문자의 훌륭한 껍데기 모양된 것이나 마침내 사안조사의 뜻은 얻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한 연기법을 보면 나를 보고 나를 보면 연기법을 본다. 연기법이 중도고 중도고 마음이고 마음이 이 무의주인 여기서 말하는 참사람이니까. 그러면 연기라는 게 흔히 요즘 사람들 말해서 영혼이 말하는 거니까 영혼하고 이 몸뚱이 인연이 되면 말하는 거죠. 그건 연기 이론을 아는 거지. 그 만나는데 인연이 되는데 근본 본질은 만나고 안 만남이 없다는 걸 보기 전엔 연기를 본 사람이 아닙니다. 연기는 무조건 한번 무심을 봐야 돼요. 나에게 한 평생 몰록 내가 앉아있는 걸 모르는 걸 한번 봤다는 그 경험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이 중노릇 자체가 다음 생 다음 생도 세세생생 오직 그거 하나 의지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그르치지 말라. 모든 선덕이여 지금 어디 하는지 같이 보고 있습니까? 이때 조사인 부처를 만나지 못하면 나고 죽기를 영원토록 하며 삼계 윤회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경계에 끄달려 이끌려 당락이나 소위 뱃속에 나게 된다. 위산 스님 보고 스님은 돌아가시면 어딜 갈 겁니까? 나 저 아래 마을에 암소가 될 거야 하니까 그걸 소가. 그 암소는 그런 말이 아니오. 전혀 아니오. 전혀 아니라 성철 큰스님이 죽어서 뭐라 그랬어요. 임종계에서 죄를 퍼지어가지고 뭐 하니까 뭐 무간지옥이 한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공을 그냥 보인 세계지. 그런데 속지 말라는 얘기라.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요. 자, 이끌려감으로 당락이나 소위배 속에 나가게 된다. 이거 정말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요즘 스님들처럼 인과를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 정말 인과를 안 믿어. 인과 안 믿고 이 공부도 되기 어려울 겁니다. 어째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 과가 나와요. 인과라는 게 스님들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여기에는 뭐 그런 쪽으로 아주 밝으신 분들이 많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지만은 인과라는 게 반드시 있는 그대로만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건 인과가 아니고 그건 동시인과지 그냥 아주 조그마한 인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여기다 사과나무를 심었다. 바로 열려요? 안 열리잖아. 흙, 물, 바람, 열, 지소화풍이 시간과 공간을 만나서 한 5, 6년 지나서 때가 돼야 악한 일을 해도 악한 결과가 오고 선한 일을 해도 선한 결과가 오잖아. 이시인과를 거의 안 믿거든. 그럼 이시인과는 이 선방에서는 인과라고 안 봐요. 강약인과. 그 다음 더 나가서 유심인과. 한 생각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그거를 그 세계를 연기법을 생각하면 이 당락이나 소위 뱃속에 태어나게 된다는 말이 이건 남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수없이 태어났던 일입니다. 수없이. 거기에서 딱 삭발하고 이런 여미를 입고 스님이 돼서 안 되는 화두를 부여잡으려고 몇 생 노력한 줄 아세요? 정말 중노로 잘해봅시다. 아까 어떤 스님 한 분이 지나가는데 묻기를 스님은 중노릇만 잘하면 도가 따라온다는데 화두를 먼저 해야 됩니까? 중노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화두만 일념이 되면 중노릇은 저절로 잘 됩니다. 그러나 화두 일념이 안 되면서 온갖 것 불평을 하면 중노릇 잘하다 보면 그 화두 일념이 되지 중노릇은 개떡같이 내버려 두고 화두만 잘 되길 바란다면 그건 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정말 미세한 법이니까.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여 산승이 보는 바대로 말하면 석가와 부처님과 다르지 아니하다. 오늘 여러 가지 작용하는 곳에 모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통. 자, 손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와라. 내려왔다. 이보다 더한 신통 어디 있어. 눈먼 장님이 저 불은 밝다. 요 불은 어쩌다. 저 스님은 머리가 어떻게 생겼다면은 와, 저걸 어떻게 알지? 신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통 변화는 자기 마음이 고요를 맛본 사람은 신통 변화 알면 그건 기술이 돼가지고 불법 망해요. 신통은 내 이 체에서 용으로 나오는 이걸 신통으로 제대로 볼 때 그거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신통이지 그냥 허공을 알고 전생에 뭐라는 걸 알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가 공부는 안 되고 전생만 따보면 저 앞에 앉아있는 저놈이 내 전생에 세컨드였다. 아, 저놈 자식이 날 버리고 도망간 놈이지 저 새끼를 한번 응? 그 어떻게 될게요. 저 가는데 개가 한 마리 잡아먹는다. 아, 저게 내 아버지였다. 자기 공부 안 돼가지고 보면 남하고 시비하다가 맞아 죽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통을 잘못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불법은 특히 선종에서 말하는 신통은 바로 화두할 줄 아는 그보다 더한 신통이 없다는 얘기요. 대덕이여 삼계가 편안치 못함이 마치 불난 집과 같아서 우리가 너무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무상한 살기는 찰나간에도 귀천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목숨을 뺏어간다. 이게 바로 이제 선종에서 보는 무상한 거요. 불교 다른 거는 늙어가고 죽어가고 이런 것을 무상이라고 가르쳤지만 선종에 놓으면 한 생각 일어났다가 그놈이 죽었다가 또 좋은 생각 일어났다가 그게 없어졌다가 여러분들 이 앞에 흐르는 강물 몇 번이나 봤어? 이 앞에 있는 강물을 뭐라 그러는가? 백담사 강물이라는가 이거? 요 흐르는 시냇물 뭐라 그래 이걸? 백담사 계곡물이라 그러죠? 계곡물 몇 번이나 봤어? 수시로 봤죠? 날마다 봤죠? 속는 거예요.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본 건 벌써 바다로 흘러가 버리고 새로운 물이 저 후에 또 다른 기운을 가지고 오고 또 보면 또 지나가 버리고 우리 인생도 단 한 번도 지나가 버리지 않는 일은 없건만 지나가 버린 강물을 또 붙들려고 우리는 시비가 생기거든요. 스님 내가 한 번만 무념에 들어서 지나가 버린 거고 성질 못 이겨서 그렇게 싸우긴 하지만 딱 지나가 버린 일이라 해서 그냥 웃을 수 있는 이도를 알면 간화선 이건 천하를 구할 또요. 천하를. 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염불하더라도 염불이라 염자가 뭐요?
이제 금자 밑에 마음심리, 이제 마음이거든. 지금 마음 안 놓치는 게, 옛날은 지금 부처 안 놓치는 게 염불이었는데 지금은 입으로 외우는 걸 염불로 착각들 하고 있으니까 자꾸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무상살규라는 건 화도 놓친 게 바로 무상살규에 속았다 이 말이오. 너희들이 조사인 부처와 다르지 않고 싶거든 오직 밖에서 구하지 말라. 얼마나 했으면 또 밖에서 구하지 말라. 자, 밖에서 구하지 말라는 말 또 반복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너무 여러 해 방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생각, 아휴 너무 공부 또 안 되네. 정말 이 화두로 될까? 응? 전부 밖으로 구하는 겁니다. 또 공부하다가 뭔가 후닥닥 뭔가 나타날 것 같고 달라질까? 전부 바깥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화두만 돼야 된다. 어째서? 어째서? 이것이 내 몸 안에 꽉 차면 보지 말라 그래도 내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놈이 딱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청정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바깥으로 구하지 말라는 말은 오로지 화두만 하라. 정말 미친 듯이 한번 속아보라. 왜 그렇게 다른 거에는 안 속으려고 그냥 지랄발광을 하면서 화두를 한번 했으면 화두에다 인생을 한번 바쳐봐서 평생을 바쳐볼지 조사 스님 내가 스님 내 속일 것 같냐 이 말이야. 내가 미쳤냐 말이야. 여기 와서 그렇게 간화선하게 스님들 조사 스님들 정말 우리를 아꼈던 분이에요. 너의 한 생각 마음 무에 청정한 광명 이것이 네 자신 속의 법신불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한 생각 마음에 분별 없는 광명 이것이 보신불이요. 너희 한 생각 마음 후에 차별 없는 광명 이것이 네 조신 화신불이다. 법신 보신 화신이라 그러죠. 이 세 가지 불신은 지금 목전에서 법문을 듣는 사람인 네 자신이니. 자, 목전에서 법문을 듣는 그 사람이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두를 목전에 두라 하면 요 눈앞에 두는 사람이 있어. 눈앞에. 우리 이 선에서는 이 눈을 눈이라고 안 합니다. 이 눈을 눈이라고 안 해요. 목전이라는 건 생각할 줄 아는 딱 그 자리 바로 화두를 생각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에 두고는 어째서 내가 어쩌다가 이 생각의 한계는 어떤 학문으로도 누구도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정전백수자니라 삼석은이라 무은이라 하나같이 그 어른들이 생각 초월한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딱 보여줬으니 그 생각 초월한 그 자리에 간 사람은 듣자마자 그냥 깨달아버리고 못 들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좋으나 싫으나 생각을 쉬어가야 되는데 비워가야 되는데 다른 그릇에 있는 물건을 쏟아버리면 되지만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은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으니 의식전환을 해서 아는 놈은 낙서를 하고 가득 채운 거지만 모르는 화두로 바꾸고 어째서 모른다 이 뭐고 모를 뿐인 그놈을 또 하고 해서 그게 딱 자리가 잡히면 번뇌망상이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또 화두를 도와주고 화두를 도와주고 해서 번뇌망상이 오히려 화두를 도와주는 조도자 역할을 해준다. 그것이 바로 한생 후에 분별 없는 광명이요. 이 세 가지 불신은 목전의 법문을 듣는 사람인 내 자신이 오직 밖을 향하여 달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룡이 있는 것이다. 고로 스님네 한번 끝까지 화두를 해보십시오.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경론가에 의하면 세 가지 불신을 가져 구경 궁극이라고 한다. 그러나 산승이 보는 바로는 그렇지 않다. 여 임재 스님이 보는 산승이 보는 바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말을 이 불교 경론하고 반대쪽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부처님 말씀한 팔만작용과 조금도 안 틀려요. 그걸 알고 들어야 돼.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불교 경전을 그렇게 할 그때에 모든 것은 과학은 발달해 왔습니까? 안 발달해 왔습니까? 발달해 왔습니다. 발달해 와가지고 지금 과학이 도움을 우리 옷 입는 옛날 우리는 이런 옷 한 벌 얻으면 그건 아마 깜빡 넘어갈걸요. 그 광목 그 빳빳한 그 그런 옷 그러다 처음 다우다라는 거 아는가 몰라. 다우다라는 게 나이롱 있어요. 그 팬티 하나 나오니까 그걸 몇 년 입어요. 옛날 광목은 석 달만 되면 그걸 찢어져가지고 또 기우고 또 기우고 또 기우고 해가지고 아내가 그냥 불알 밑에가 끌그적 끌그적 하고 그랬거든. 근데 다우다 나오니까
나이롱 팬티 하나 나오면 그날 저녁 잠이 안 와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6년 7년 입어도 안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갖다 주면 옷에 칙칙 달라붙어가지고 전기가 있고 무슨 몸에 해롭다고 쳐다보지도 않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전부 과학임인데 과학이 발달해가는 것이 이 한 물건 찾는 데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면도 있겠지만 종교도 한없이 발달해가는 게 종교지 하나에 뭉쳐있다면, 옛날 사람으로 그냥 근기가 있으면 그게 살리지만 옛날 사람이라 아니라 사람이 다른 과학으로 자꾸 발달하는 그런 두뇌를 익힌 사람한테 옛날 그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불교는 12번 바꿔올 수 있는 이런 화려한 찬란한 그런 문명이, 어떤 종교처럼 하느님이 전부다 바꿔서는 안 된다, 안 바꾸기는 커녕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천동설이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 중심이고 태양이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다 코페르니쿠스 신부님 그 말했다 혼났잖아. 응? 갈릴레이 그 말했다가 집안에 갇혔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 당시에 그 말하기 훨씬 전에 뭐라 그랬어요? 천동설이라 그랬어, 지동설이라 그랬어? 응? 재행무상이라 그래. 전동설. 전체가 돌아간다. 하나같이 고정불변인 건 없다. 다른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계를 돌고, 태양은 은하계를 돌고, 어느 것 하나 고정불변이 세계가 없다.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3천년 전에 이제 노란 할배가 무슨 과학을 했길래 어떻게 그걸 알았냐는 거야.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그러면 불교는 그런 걸 다 갖춰져 있는데도 발달하고, 어떻게 하면 중생들에게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바로 할까, 간화선이 불교의 극치에 발달한 거예요. 극치에. 나도 경전 볼 만큼 본 사람이요, 기도할 만큼 해봤어요. 어쩌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까지, 와, 윗바사나를 하더라도 산매 가서 손을 들었다 나갔다 발짝 움직인다는 건 생각난 다음이고, 이 생각 일으키는 놈 누군가, 그러면 그건 무심산매 들어가야 된다, 그럼 지화관이 하나야 되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하나가 돼서 하나라는 이름이 끊어질 때 그 화두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졌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요, 스님 내가 한번 정말 고마운 줄을 알게 될 거요. 내가 넘어가면 아 저 스님은 응당 저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들은 놈은 그건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지랄병 된 사람이야 그거는. 그러나 산승이 보는 바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는 불교뿐이에요. 부처님이 딱 그랬다면 안 된다, 그건 고치면 안 된다. 부처를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요. 이 세 가지 불신은 오직 이름과 말이고 또한 세 가지 의지인 것이다. 고인도 말하기를 불신은 현상에 의지해서 세운 것이고 불국토는 법성이 본체에 의지하여 인원한 것이라. 법성이니 불신, 법성의 불신이나 법성의 불국토는 마음이 그림자인 것이 명백하다. 일체가 부처님께서 꽃한송이를 들어 올린 것을 경전에 안 나온다 그러는데, 스님 내가 지금까지 본 모든 역사서나 모든 철학서나 모든 과학서나 물리학서나 인문학이나 모든 학문이 고요를 표현한 글이 있을 때가 고요, 아주 말을 붙일 수 없는 고요, 도를 표현한 표현 못합니다. 고로 부처님 삼처전심은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기록은 있을지 몰라도 그걸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그거는 일단 글로 나오고 내 입으로 말 나온 거는 이건 전부 다 사족이에요. 전부 다. 응? 전부 다 사족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선종 아니면 없습니다. 활발발하게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 대덕이여, 그대는 이 마음 그림자를 희롱하는 사람이 모두 부처의 본원이고 일체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돌아갈 자기 집인 줄 알아야 된다. 자, 내가 한번 화를 쾅 냈다. 아무리 배때기를 째가지고 찾아봐야 화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찰나간의 연기가 생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화나는데 어쩔게요. 화가 나는데. 그런데 그 연기라는 게 뭐예요? 공한 자리고 무심 자리니 그놈이 화를 냈고 그놈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고요가 되기 전에는 안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니 어떻게 화두를 안 할 거예요? 마음의 그림자죠. 그냥 그대로지 뭐 여기서 조금이라도 다를 게 뭐 있냐 이 말이요. 다만 이 말을 아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생각으로 일으키는 그놈이구나 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요. 고로 화두법이 소중하다. 정말 화두 한번 해보자.
그대의 육체는 법문을 설하고 법문을 들을 줄 모르고 오장육부도 법문을 설하고 법문을 들을 줄 모르며 허공도 법문을 설하고 법문을 들을 줄 모른다. 대체 이 무엇이 법문을 설하고 들을 줄 아는 것이냐? 지금 듣죠? 듣고 있잖아요. 난 하고 있잖아요. 같은 자리 아니요, 같은 자리. 다른 자리는 아니잖아요. 응? 이것은 바로 너다. 그러나 이 양반은 바로 이렇게 말하지만 분명히 우리요, 나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아 걸어다닐 줄 아는 이놈, 말할 줄 아는 놈, 그놈은 그놈인데 깊은 잠 속에 들어가 보니 그놈이 호련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깊은 잠 속에서도 없어져 버렸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 뭐 더 모르지, 더 모르지. 지금은 눈으로 본다 그러고 귀로 듣는다는 그거를 만일 그거라고 생각하면 눈도 못 뜨고 귀는 귓구멍에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거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잠과 잠 아닌 자리를 둘 아닌 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이리가 돼야 돼요. 학자들이 흔히 오메이리를 가지고 뭐라 뭐라 시비하는데 그건 있는 오메이리를 말하는 거예요. 없는 본래의 오메이리가 아니란 말이요. 만일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있으면 바로 조사인 부처와 다르지 않다. 다만 어떤 때든지 다시는 간단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이것이다. 간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이 잠에 딱딱 끊어져 버리는 그게 어떻게 간단이 없어. 다만 망념이 생하면 참 지혜가 막히며 생각이 동하면 본체와 달라진다. 한 생각 일어나면 벌써 그건 생각이 그림자고 한번 잠에 빠지면 그건 잠이 그림자지 주인공 소소영령이 어디로 돌아가 버렸냐 이 말이요. 소소영령도 잘 들어야 돼요. 이 생각이 소소영령 아니라 본래 공적 영지 영지적조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므로 삼계에 윤회하여 갖가지 고통을 만나게 된다. 만일 나의 견해로 관여하자면 심이 깊어서 해탈 아닌 것이 없다. 윤회 자체도 해탈인 걸로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파도 자체가 바닷물이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은 이걸 받아들일 때 삼계의 윤회에서 속 없는 생활을 생각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생각을 초월한 자리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 덩어리니까 생각으로 뭉쳐져 있는 영혼 덩어리니까 귀신하고 사람하고는 달라요 안 달라요? 내 안에 지금 죽거리는 이놈이 내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 정신이라 그러죠. 정신 그죠? 정신이 나가면 그게 나가 귀신이요. 내 안에 있는 정신이 나가면 귀신이니까 귀신하고 정신은 같은 소리란 말이야. 그러니 화가 나면 화나는 쪽으로 가고 술을 익히면 술 쪽으로 가고 담배 익히면 담배 쪽으로 가고 생각이 따라가니까 생각이 생사윤회 하는 거단 말이요. 그런데 그놈을 움직이는 놈은 그 생각을 움직이는 놈은 바로 모양 없는 이놈이요. 말할 줄 아는 놈이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무념의 생각 초월한 그 바로 활발발한 그놈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화두를 해야 되지 생각으로 그거구나 해버리면 그러려면 아까 상단법만 할 때 상단법어 임재 스님 할 때 바로 깨달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것은 본래로 일정명인데 나누어서 육합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근본 한 마음이 나누어져서 육군이 작용이 되는 것이다. 그 한 마음이 없는 것이므로 곳곳마다 해탈이 된다. 우리는 보는 거 다르고 듣는 거 다르고 말하는 거 네네 그놈이 그놈이지 무슨 다르긴 뭘 달라. 그것은 바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모든 내달아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해가지고 저 옛사람들이 쓸데없는 기경 경계 기틀 그런 말과 작용에 집착하기 따릅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여 내가 보는 바로는 보신불 화신불의 머리를 앉아 끝나니 십지 수행을 성취한 사람도 고용사료와 같고 등강묘각이 붙여도 형틀을 짊어지고 자물쇠를 찬 놈이요 나한과 벽지불은 마치 뒷간이 똥과 같고 보리와 열반은 당나귀를 맨 말뚝과 같다. 이건 임재스님만 말씀할 수 있는 말이요. 나는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임재스님이 볼 때는 이거는 뭐 십지수행이라는 말이 남아있는 동안은 그거는 고용사리고 등각이니 묘각이니 하는 말이 남아있는 동안은 형틀을 짊어진 거지만은 나는 형틀을 아직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은 그냥 넘어가야 돼. 정말 소중한 말이기 때문에. 아, 이게 조금도 틀림이 없는 말이구나. 어째서 이러한가? 다만 도를 닦는 사람들이 무한의 시간 공안주를 깨닫지 못함으로 이 장애가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어제 저녁 깜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백담사가. 그때 태양은
어디 도망가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태양은 그때 태양 비쳤습니까? 안 비쳤습니까? 근데 왜 어두웠어? 지구가 태양에 등을 돌렸으니까. 그럼 태양 광명에는 아침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점심 따로 없죠. 저녁 따로 없죠. 그냥 광명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둡다 그러거든요. 그건 태양 광명에 요만큼도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비추고 있을 뿐이니까. 그건 지구가 태양 광명을 등을 돌렸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광명이 요만큼이라도 빛을 줄이거나 줄여본 역사가 없다는 게 우리 선이요. 그거 하나 믿음이 안 가면 어쩔게요. 근데 우리가 번뇌 망상 그놈 따라다니느라고 이건가 저건가 그런 걸 이해가 되는 말은 엄청 좋아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생각이 딱 끊어진 자리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일까 모르는데 들어가도록 해주는 말은 어렵다 그러고 구름 잡는 소리라 그러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아주 모르는 대로 끊어주는 이거를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만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공간이 깨닫지 못함으로 이런 장애가 있는 것이다. 진정한 도인이라면 절대로 이와 같지 않다. 자 다음 다만 연을 따라 과거에 지은 업셋을 업을 없애서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이복을 입으며 가고 싶으면 바로 가고 앉고 싶으면 바로 앉아서 한 생각도 불과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 왜 그러한가 고인이 이르되 만일 업을 지어가지고서 부처를 구하리 한다면 부처는 바로 생사윤의 큰 조짐이라 했다. 대덕이여 시간을 내끼라. 다만 밖으로 부산하게 허둥대면서 선을 배우고 도를 배우며 명자에 집착하고 언구에 집착하고 부처를 구하고 조사를 구하며 선지수를 구하여 사량 복닥하는구나. 잘못하면 안 된다. 제발 화도 하나 어째서. 이거 이 딱 백지 청정으로 내 생각의 세계를 벗어나서 몰록 공으로 돌아가는 방법 중에 나는 간화선법보다 더한 게 별로 내가 모르는 거 물론 있겠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앉아서 어째서 바로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는 놈 그뿐이라. 모르는 놈에 뭐 좋다 나쁘다는 게 있어. 앞뒤가 있어. 그냥 마음 광명이라. 그냥 고요거든요. 그보다 더한 법은 없을걸요. 난 잘 몰라. 다른 걸 많이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잘못하면 안 된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아 너희들에게는 다만 하나의 부모가 있다. 이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중국은 부모 말이라면 막 그냥 깨소리를 못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무엇을 구하려느냐. 네 안에 부모가 있는데 무슨 다른 데 뭘 구할 게 있냐 이 말이라. 네 자신이 반주해봐라. 한번 돌려봐라. 고인이 말하기를 연약딸딸은 자기 머리를 잃어버렸다고 잘못 생각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응? 눈을 눈으로 보는데 눈이 없다고 쫓아다니다가 10년, 3년, 5년, 6년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거울을 딱 내주면서 봐라 하니까 눈이 있거든. 그거는 머리를 찾은 것도 아니고 눈을 찾은 게 아니오. 자기가 착각한 거지. 우리 마음 광명도 스님 내가 한 번만 한 30년을 기한지 않고 아니면 내가 평생 이 화두만 하다 간다 속아도 폭 속아보자 어떻게 조사 스님들이 우리를 속이겠느냐. 다만 모를 뿐인 화두를 한번 해보자. 분명히 본인이 하는 일이지 그건 뭐 아닌 걸로 그래서 대덕이 어쨌든 평상심이 하면 이 말하고 말하는 이걸 평상심이라는데 좋고 나쁘고 너고 나고 없는 완전 평상 그걸 말하는 거요. 태양이 우리를 비칠 때 대통령이라도 더 비치고 거지라고 덜 비쳐요. 그냥 무심하게 비춰줄 뿐이지 공기도 물도 다 그러는데 인간들이 욕망만 높고 낮은 게 생겼으니 우리 생각 자체가 욕망이니 생각이 초월하지 않는 자리는 평상이 아니라니까. 생각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움직이는 완전 평등한 평상을 말하는 거란 말이오. 세상에는 아무 조백도 모르는 머리 깎은 바보 중이 있어서 있지도 않은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것들을 문득 보고 가르치고 설을 가르치며 맑은 날씨를 좋아하고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한다. 그대로고요.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서 염라대왕 앞에서 뜨거운 철원을 삼킬 날이 있을 것이다. 훌륭한 가문이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여배우한테 홀려서 괴상하게 된다.
생각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생각이 종로로 돼서 그렇게 눈문 밥 종로로 타면 밥값을 내라고 할 때가 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스님께서 대중에 말씀하셨다. 나는 어느 때는 먼저 비추고 나서 작용하며 어느 때는 먼저 작용하고 나서 비추며. 이 말도 이분한테 속아서 안 돼. 이 말도. 자, 제가 전등불 딱 키면은 키는 작용 체하고 밝아지는 용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동시입니다. 동시라.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둘로 나누어서 봐요. 동시거든요. 이분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먼저 작용하고 나서 비추며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하기도 하며 비춤과 작용을 모두 아주 앞에 그 사람을 뺏고 경계를 안 뺏고 그와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비추고 나서 작용하는 것은 주관의 경우이고 먼저 작용하라서 비추는 것은 대상의 경우이다.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밭 가는 농부의 소를 몰고 가버리고 배고픈 사람이 밥을 빼앗은 격으로서 뼈를 두드려 꼴소를 뽑아내고 침으로 아프게 찌르는 일이다. 이거 참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비춤과 작용을 모두 하지 않는 경우는 물음도 있고 대답도 있으며 주객을 모두 인정하여 물과 진흙이 섞이듯 근기에 따라 중생을 지도하는 것이다. 테두리를 벗어난 대근기라면 떠보기도 전에 재빨리 일어나서 갈 것이니 이래야만 조금은 되었다 하겠다. 요거를 조금 더 내일 한번 약간만 더 사족을 붙이고 무사시 귀인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만일 질문을 하고 싶다면은 한 15분 전에 할 거고 오늘만 내가 질문을 못 받고 내일부터는 받을 거니까 와서 따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거 걸려 마셨습니다.